저희 남편이 이거를 아. 전해드리라고, 네, 네. 이걸 보시면, 네.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큰아들 지웅이는 힙합과 심리학을 아, 좋아합니다. 저렇게 컸어? 요즘 시험 기간이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둘째 하은이는 사춘기 소녀입니다. 좀 까칠할 수도 있는데 심성은 착한 아이니까 서로 마음을 열면 친구처럼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막내 지원이는 6살 유치원생이고요. 동생인데 아직도 치마를 즐겨 입고 가끔은 공주 인형을 좋아하기도 하고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님께서 우리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는 허니랑 얼마나 친해지느냐에 달려 있을 듯이. 막내랑? 예. 혹시 힘든 일이나 물어볼 말이 있으면 참아보세요. 그래도 힘들면 전화 주세요. 아이고, 또 형님 얼굴이 나오시는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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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지내세요, 형님. 아니, 나, 앤디시구나. 나 지금 집에 와가지고. 네. 깜짝 놀라셨죠? 너무 놀랐어요. 네. 저기, 제 아내가 좀 성격이 포악하니까, 아니, 아니, 그러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농담이에요. 알아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 예. 앤디 씨하고 다른 삶이겠지만 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편하게 지내세요. 네. 네. 아, 자기야. 이거 내가 끝나버렸다. 네, 편하게 지내세요. 힘든 줄 알았어요. 계속 끊어버리세요. 제대로 몰입했네요. 제대로 몰입했어. 이거 내가 끝나버렸다. 어떻게 하지? 괜찮아. 어떻게 하지? 제가 이따 할게요. 네. Clean out my bank account.